안녕하십니까.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역삼동에 여인숙으로 아주 싼 여인숙에 들어갔어요. 하루 저녁에 자는데 3,000원. 3,000원인가 4,000원 정도 됐을 겁니다. 돈이 없어가지고,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뭘 먹느냐? 6배원짜리 소시지 하나 사고, 소주 한병 사고, 그것이 제 하루의 식사비였습니다. 98년도 1월 달에.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었죠. 제 머리를 인숙 베개에다가 그냥 박으면서도 울고, 그 많던 돈다 날려보내버리고, 3,000원짜리 밥을 못 사먹고, 600원짜리 소시지에 내 허기를 뗀다니까, 얼마나 저 자신이 믿겠습니까? 그래도, 운다고 가거가 들어옵니까? 안 들어옵니다. 가거는 변할 수가 없고, 미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뭘 했느냐?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한마디로 쪽팔려서 이야기할 수 없고 일기를 적기 시작했죠. 뭐라고 적었느냐? 제일 첫 페이지에 영씨가 변하자. 영씨가 변하자. 변한 자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. 변하자. 그렇게 한다. 어느 날, 어떻게 했느냐? 잠시 부산 공장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책상 서랍을 여는데 책상 서랍에서 아주 93년도 내 사업이 잘될 때, 아내가 내게 나 생일 때 해준 반지가 있어, 반지가. 반지가 하나 또 튀어나와요. 그 반지를 끼고 다니다가 무거워서 책상 서랍에 넣었던 게 그걸 잊어먹고 반지가 하나 나와요. 그 반지를 하나 가지고 다시 서울로 갔죠. 신사동에 가면은 영화사 전당포가 있었습니다. 전당포 가서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얼마 주느냐? 130만 원 정도, 130만 원. 만원짜리 130장. 눈물이 돈에 뚝뚝뚝뚝뚝 막 떨어지는구만. 이제 이게 전 재산이야. 그돈 받아서 옛날에 역삼동에 한참 사업 잘 되게 있었던 정촌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에 다시 갔더만 10평짜리 3층에 있었어요. 월세 60만 원을 주고 쑥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. 왜쑥 전단지를 만들었느냐? 덕포동 공장에 그 당시 갔더만은 쑥 빈박스도 워낙 많고, 그 다음에 재료도 있고, 돈안 들고 만들 수 있는 게쑥 제품이고, 저것을 가격 파괴해서 판매하면 되겠다.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. 가격 파괴는, 어정쩡한 가격 파괴는 기업을 더 망하게 만들고, 고객을 만족할 만한 가격 파괴는 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쑥 전단지를 만들었죠. 좀 가대 광고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잡아가면 잡아가는 것이고 그냥 당장 내 앞에 급하는데 또 쑥이 좋으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전단지를 제가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있는 용기가 났습니다. 그래서
일기장에 변하자라고 적었죠. 여러분, 기업이 안 될 적에는 가감하게 한번 변해보세요. 오늘 멋진 변하는 모습을 변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콜 한번 하세요. 콜.